안녕하십니까. 해피징검다리의 김형수입니다. 오늘은 운곡목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의 식탁에 오르는 운곡목장에서 생산되는 대리석 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과 특권층에게 제공되는 소고기는 운곡목장 일직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고기를 북한의 고위층 간부들 속에서는 대리석 소고기라고 불렀습니다. 대다수 일반 주민들은 일생 동안 소고기를 단한 번도 먹어볼 수 없는 곳이 북한입니다. 충력으로 사용하던 소가 병으로 죽거나 나이가 들어 폐사하면 그때 먹어볼 수 있으나 그것마저 간부들에게만 공급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24시간 무상보초를 서고 있는 특수목장인 운곡목장에서 생산되는 대리석 소고기는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에게는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우를 조선소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소를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와 육류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고기용소, 충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림소로 나뉩니다. 품종에 따라서는 누렁소, 얼룩소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목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를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죠. 협동농장에서 소를 개인에게 맡겨 기르게 하지만 이는 농장 재산인 충력용 부림소입니다. 북한 당국은 전쟁을 대비하여 이 소들을 전시 운송 물자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죠. 만약 소가 죽으면 상급 기관인 시군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도축하면 고기는 간부들만 나눠 먹다 보니 일반인들은 일생 동안 소고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소고기는 나이가 든 부림소들이다 보니 고기가 질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소고기보다 질긴 놈 이런 식으로 비속어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아사를 모면하려고 사람들이 농장들에서 몰래 도축하여 잡아먹었습니다. 군수 물자로 등록된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한 일본 대표단을 초대해 오찬을 마련하였습니다. 시기는 1980년대 말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대표단 오찬을 함께한 김정일이 상에 오른 소고기 요리를 먹다가 너무 질겨 넘기지 못하고 뱉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김정일은 책임 서기관이었던 정하철에게 어떻게 소를 길렀기에 고기가 장작개비처럼 질기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김정일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정하철은 운곡목장을 책임진 군산 의사당 경리부 당위원회에 분풀이를 했고 김씨 일가의 식자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만청산 연구원에 소고기 질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가 하달되었습니다. 만청산 연구원 당위원회에서는 축산업 기술 선진국인 덴마크에 3명의 연구사를 파견해 6개월간 실습을 받도록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소 사료로 사용되는 풀씨를 들여와 운곡목장에 소 사료용 풀판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육 방법도 달라졌죠. 그래서 생산되어 공급된 것이 대리석 소고기입니다. 운곡목장 제1직장에서 사육된 생후 20개월부터 25개월 만에 도축한 소고기는 육질이 부드럽고 근육층에 엷은 기름층이 박힌 대리석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에게 용숙 맥주를 먹입니다. 용숙 맥주는 평양 특수식료공장 428 공장에서 생산되는 특식품입니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나 금강생 맥주, 봉황 맥주 등 이름난 맥주가 있으나 이 맥주들은 용숙 맥주에 비교가 안 됩니다. 룡숙 맥주는 김씨 전용 맥주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사절단이 오면 연회석에 오르거나 국가 행사용으로 사용되는 맥주여서 북한의 일반 간부들도 마셔보기 힘든 맥주입니다. 이 맥주를 하루에 두 병씩 소에게 먹이죠. 그리고 소고기를 보다 만문하게 하려고 사육사들이 매일 특수 지작된 암마봉으로 수차례씩 소들을 암마해 줍니다. 대리석 소고기용 소 사육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가벼운 운동과 휴식을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소고기는 지방질과 군육질이 여러 층으로 겹쳐 칼로 자르면 마치 대리석처럼 보입니다. 김일성이 60년 전에 인민들을 이밥에 고육을 먹이고 귀하집에서 살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우식주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특권층들은 대리석 소고기를 비롯한 진주 성찬으로 배를 채우고 있죠. 이것이 인민을 위한다는 북한이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북한 현실입니다.